078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은,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2017년 3월 물적, 인적 분할을 실시한 분할 존속 회사로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관리 등 지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인적 분할 후 유비쿼스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물적 분할 후 신설된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는 금융자산 운영, M&A 부문 등을 담당한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자금 조달 사업 등을 수행함.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 유비쿼스를, E&M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유비쿼스 E&M을 설립,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대시 신설 기업 유비쿼스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BDSL2 장비 등 액세스망 장비의 전 제품군을 갖추고 있음. 대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인 유비쿼스, 산업용 보드 업체인 넥사이트, 신기술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네트워크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지주 및 금융 부문의 성장,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판매 증가,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 발생으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지분법 이익 증가에도 금융자산 평가 관련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의료기기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이통사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 등으로 네트워크 부문 부진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0일 12시 13분 기준 장중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4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32위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869만 6628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퍼은 17.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0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14,0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6번지억 원, 329억 원, 2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0번지억 원, 370억 원, 268억 원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80%이고 유보율은 3628.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7.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1 마이너스 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69이며 전일 대비해서